성경 본문 말씀은 역대하 36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역대하 36장 13절부터 16절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하여 대항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로도 듣지 않는 시드기야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시드기야 마음이 강박하고 몸이 고다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강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음을 닫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한 번만 경고하신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막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진 않는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살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항상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8장부터 11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보여주시기에 에스겔을 이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또 그가 본 이상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각 장마다 한 부분씩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은 첫 번째 성전의 환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 안에 생해지는 악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안에서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을 보았습니다. 이 우상은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방신이 성전에 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에스겔이 그 우상을 보는 동안에 그에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에스겔에게 하신 질문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우상을 성전에 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떠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방으로 들어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온갖 종류의 우상이 사방에 그려진 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을 인도하는 70장로가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죄를 정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본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그는 여인들이 앉아 이단적인 가늠을 일삼는 단모스 신의 왜곡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비를 주시는 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방신을 향해 타락한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비를 주시는 참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가 이방신을 향한 타락한 숭배에 대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성전 입구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태양을 숭배하기 위해 동쪽을 향해 절하고 있는 25명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리라는 결정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공개적인 반응이 계속되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 무대는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건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보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로 섬기는 사람은 놀라운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렇다면 혹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준행하고 계십니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성령이 도우십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스겔 9장은 예루살렘에서 사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은 성읍을 관할하는 자를 불러 모십니다. 그들 여섯 사람 곁에는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허리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을 지나서 성 안에서 벌어진 죄로 인해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했던 사람들은 심판의 때에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기계를 잡은 자들에게 그를 따라 성을 지나며 궁유를 베푸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성전을 시작하여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성취는 역대하 36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행악자를 사륙할 때 오직 이마에 표를 가진 자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마에 표를 얻은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가증이 여기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대의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표와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철저한 의리함입니다. 슬피 울며 탄식하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 시대 속에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뢰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여전히 제단 옆에 서서 에스겔은 성전과 그룹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숯불을 성 위에 뿌리도록 명하십니다. 불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뿌려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수레 보좌가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수레 보좌에 올라 하나님의 성전과 성을 벗어납니다. 수레 보좌는 동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룹들이 성전 경내로 다가와 성전 문에 머물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서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것을 지연시키기라도 하듯이 에스겔은 25명의 뽑혀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삽입시키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을 타고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성전뜰에 가득한 영광이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연습만큼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바울 역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삶 속에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은 성전 보물로 에스겔을 이끌사 악한 꾀를 베푸는 자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행한 죄와 받은 벌에 대한 내용들을 예언하도록 하십니다. 이어 포로된 자들과 함께하사 유다로 귀환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상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 갈대아로 인도되어 포로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 13장부터 18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은 거짓 선자들이 멸망할 것과 정직한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여자의 예언자의 재난을 진술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영적 감각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보고 깨닫도록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회개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눈은 봐야 할 것을 봐야 하고 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봐야 할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밝아져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14장은 우상 숭배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장로들을 책망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또한 비록 의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한다 할지라도 심판이 변경될 수 없음을 경고하시며 그러나 남은 자는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수를 행하면서 여호와의 묵시를 비웃고 불신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것입니다. 나는 말씀의 성취를 믿고 있습니까? 회개를 위해 주신 심판의 유보를 은혜로 기억하고 죄에서 떠나기로 결단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오늘 하루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5장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산에서 자란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라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을 걸맞는 사명감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생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익한 존재로 전락되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이스라엘을 씻기고 입히고 또 보살피며 성숙하고 우아한 여인처럼 키워놓으셨습니다. 그 후에 이 여인과 약속하여 아내로 삼고 당신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아 품이 있고 멋진 아내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남편 대신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성숙해지고 또 미모가 뛰어나게 되자 아내 이스라엘은 지아비를 버리고 다른 산에 곧 아수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간음을 자행합니다. 이렇게 창기처럼 더러워진 간부를 하나님은 그녀의 가증한 행위대로 보응해 그녀의 영광을 거름더미 속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스라엘이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다시 맺어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안에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주님께만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있습니까? 주님께만 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계속해서 17장은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을 상징하는 두 독수리와 또 유다를 상징하는 포도나무 기둥을 통해서 유다가 받을 형벌을 말하고 또 다윗 왕가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과 그 메시아 왕국의 행복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보다 더큰 징벌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거두었습니다. 이 땅을 살며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복인 임마누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그릇된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함은 하나님과 교제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 18장은 개인적 범죄와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백성들의 항의에 대해 에스겔은 변론으로 사람이 멸망받은 것은 자기 죄 때문이지 결코 선조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회개하는 길만이 살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들의 죄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포도 비유를 들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혹시 공동체의 신앙이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을 통해 최후의 그날 우리는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20장부터 21장 17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거역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7년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거역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들이 범죄를 지적하기 전에 당신의 구속의 사역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또 언약을 체결하셨으며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율례를 더럽혔으며 안식일을 범하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정결을 위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또 미래를 위해 그들을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곧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이 참 예배를 회복하고 자신들이 죄를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뽑혀진 사륙의 칼로 비유하며 그 칼이 예루살렘과 그왕 그리고 암몬에게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칼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예리하고 또 신속하게 진행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 속에 신앙의 선진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과 교훈을 주어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성공의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힘의 원천이 바로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어서 에스겔 22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에스겔 22장은 예루살렘의 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즉 바벨론의 공격을 피하지 못할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행했던 가증한 종교적인 행위, 또피 흘리고 악한 자를 학대했던 사회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방백, 백성들 모든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죄를 명확하게 지적하며 말합니다. 오늘 통독 마지막 장은 에스겔 23장입니다. 에스겔 23장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올라와 올리바 두 자매로 비유하며 그들의 음행과 또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니 오늘 성경 통독 말씀입니다. 올리압과 올리압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신앙인이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의 대열에 속해 있다면 결국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겨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대열에 속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믿음의 대열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세상을 사랑해 신앙을 떠났던 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누가란 인물도 있습니다. 나는 어느 대열에 서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의 대열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